오늘 이슈는 장애 등급제, 술 한 잔, 무신사 광고입니다. 장애인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던 장애인복지법이 제정 31년 만에 전격 개정됐습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등급을 1에서 6급으로 나눠서 각종 복지제도와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했었는데요. 이런 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죠. 그래서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장애를 등급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 두 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등급? 정도?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야? 싶죠.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 4급을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는 3등급까지로 제한돼 있어서 신청 자체가 어려웠죠. 하지만 개정안은 장애를 불편한 정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장애 특성에 맞는 접근성 높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확확 바뀌는 모두의 눈높이를 맞추는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아유, 마셔 마셔. 한 잔은 괜찮아. 어? 괜찮다고요? NO!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 거 아시죠? 이제는 딱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고요.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일군 발암 물질인데요. 한두 잔의 적은 양만 마셔도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라는 음주 관련 항목을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어요. 지친 하루 끝에 소주 한 잔 포기하기엔 아쉬운데요.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팁 알려드릴게요. 술을 마시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알코올 흡수를 늦출 수 있고요. 술을 마신 후에는 알코올 독소를 없애주는 달걀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해장하려고 맵거나 뜨거운 음식 찾는 분들 있죠? 이건 위와 간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니까요. 숙취가 남아있다면 당분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술은 적당히 건강하게 즐기자고요.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가 SNS 광고에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 논란입니다. 지난 2일 무신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카드뉴스 형식 광고에는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이 말은 1987년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자 경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쓴 말입니다. 광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무신사는 해당 광고를 삭제한 뒤 두 번에 걸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이 희화화 논란에 휩싸인 것 처음이 아닙니다. 몇몇 예능 프로그램도 패러디 형식으로 자막을 노출시켜서 논란이 됐었죠. 당시 각 프로그램 제작진은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